킨더뮤직 스토리타임. 오늘은 듀드랍스와 함께 할게요. 자, 듀드랍스는 이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책은 여기 책 겉표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꽃들이 나와요. 알록달록 꽃들이 나오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번 볼까요? Daffodil, 이거는 수선화죠.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이런 자극을 아이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Lily of the Valley, 자, 아주 예쁜 은방울꽃. Morning Glory, 뭐죠? 나팔꽃. Pansy, 펜지꽃 아시죠? 보라색 너무 예쁜 꽃이죠. 또 Rose, 장미. 또 Tiger Lily. 자, 이 타이거 릴리 백합인데 알록달록 이렇게 참나리꽃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튤립.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의 구성을 좀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꽃들로 아이들의 시각 자극도 해주지만 각 페이지 페이지마다 여기 안에 듀드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을 아이가 찾아볼 수 있도록 엄마가 함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책은 사실 한 돌 전 아이 한 6개월에서 12개월 혹은 한 18개월 정도의 아이까지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듀드랍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이슬이 있고 또 다음 페이지에도 이게 이슬이 있어요. 매 페이지에 책의 꽃잎이나 나뭇잎에 이렇게 이슬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 있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엄마가 손으로 하나씩 짚어주면서 와, 여기 이슬이 있네 라고 아이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다가 몇 번 책을 읽게 되면 아이가 사실은 이 꽃을 보기보다 이슬을 찾느라고 굉장히 바삐 손가락을 움직일 거예요. 자, 아이가 책을 보면서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목표물을 짚는다는 것은 손과 눈의 협응을 키워주고 아이의 인지 발달도 함께 돕는 그런 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다양한 색깔의 그 꽃들을 보면서 시각 자극 함께 그 받을 수 있고 또 바탕과 이 그 꽃이나 꽃잎의 이 색상의 구분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분화된 그런 그 기술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종류의 그림의 스타일이고요. 이 책에 왜 스토리가 없지? 자, 책의 뒷부분에 보시면 Dewdrops라는 시가 한 편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킨더뮤직에서 함께 제공하고 있는 음원과 함께 아이에게 들려주셔도 좋고 어머님이 직접 읽어주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주셔도 좋고 음원을 틀어놓고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이와 함께 이슬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답니다. 자, 이제 함께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Flowers all around me, petals at my feet. Flowers all around me, smell the flowers sweet. Dewdrop like a little bubble, mirror in the light. Dewdrop like a little bubble, see the dewdrop bright. Drip of the dew, dripping on my nose. Drip of the dew, feels wet on my toes. Blow, gentle wind, my ears hear you say. Blow, gentle wind, blow the dew away.